안녕하세요, 김포TV입니다. 이번 주에 또 이제 새로운 우주를 털어라가 시작이 되죠. 이번 주 우주를 털어라는 네크로타페어인데요. 여긴 네크로타페어 황무지 가장자리입니다. 황무지 가장자리 전 지역에서 일단 아이템이 드랍이 되는데요. 그나마 이쪽에 이제 몹들이 자주 출현을 하기 때문에 많이 나오죠. 예. 여기서 한번 제압을 해봤습니다. 황무지 가장자리는 보니까 클래스 강화하고 중화기 위주로 드랍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중화기하고 클래스 모드, 클래스 강화, 클래스 강화, 클래스 강화. 예, 두 번째 장소는 네크로타페어 타젠디어 유적인데요. 이쪽까지, 요 근방까지 오시면은 여기서는 몹들이 많이 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번거로우시더라도 여기까지 와서 파밍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나온 것들을 주로 보면, 유물하고 어설트 라이플이 주로 나옵니다. 예, 여기는 네크로타페어 벼루 화장터인데요. 여기는 SMG를 주로 들어 파는데요. 보니까 요 안쪽까지 이렇게 들어오셔야 좀 그나마 드랍이 됩니다. 가디언들은 잘 드랍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코브사 애들이 나오는 요 구간까지 오셔야 드랍이 됩니다. 근데 고정적으로 떨어지는 건 SMG 하나인 것 같습니다. SMG가 주로 나오고요. 뭐 수류탄 가끔 나오고 주로 SMG만 나옵니다. 네, 지금 여기는 다르기 힘든 밧줄, 그 증명회장, 네, 본능의 증명회장, 다르기 힘든 밧줄입니다. 여기가 네크로타페어 여기에 왜 포함됐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이번에 보면은 중화기, 여기는 주로 중화기를 드랍을 합니다. 예, 여기는 새벽의 색채라는 증명회장이고요. 생존 영역입니다. 여기는 주로 보니까 샷건을 위주로 드랍을 합니다. 키르도 위스프, 트레버네이터, 뭐 컨퍼런스 콜, 키르도 위스프 등등. 예, 샷건을 주로 드랍을 합니다. 예, 여기는 증명회장 옵시디언 홀인데요. 여기는 주로 어설트 라이플을 드랍을 합니다. 드랍되는 것이 전부 어설트 라이플입니다. 현재 댐드, 저항의 외침, 오거, 루시안의 콜. 예, 여기는 지금 유령등 신호 발신기인데요. 이곳은 제압을 해보니까 피스톨 위주로 드랍이 됩니다. 피스톨하고 유물도 가끔 나오네요. 예, 여기는 지금 증명회장 절벽 닷인데요. 여기는 주로 보니까 수류탄하고 SMG가 드랍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대부분 SMG죠. 이렇게 샷건도 하나 나오긴 나왔습니다. 아이스버거. 요거는 저어그 카르텔 깡패가 나와가지고 드랍이 됐죠. 예, SMG, 수류탄, 뭐 수류탄. 예, 여기는 그 증명회장, 하늘에서 익사한 설교자라는 증명회장인데요. 여기는 제압을 해보니까 주로 저격총하고 실드 위주로 드랍을 합니다. 실드. 예, 이렇게 해서 이번 주는 어디에서 우주를 털어라가 진행이 되고 어떤 아이템들이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그리고 네크로타페어에는 이제 학살스타 3000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학살스타 3000은 제가 플레이를 해보니까 전혀 아이템 드랍이 잘안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제 파밍하러 가시는 분이 계실까봐 학살스타는 아이템이 잘안 나온다, 지정 아이템이 없다, 예, 이렇게 미리 알려드립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